선생님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셨는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디 가셨냐? 오자마자 가셨어. 라자면 시즌 3 쉰 한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오늘은 무호일주 시간입니다. 네. 네. 27번째네요. 아, 아직도 반을 못 채웠네요. 네. 저번에도 27번째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27번째. 지금 한 24번째부터 선생님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서는 맞는 거지. 그럼 27. 아니 이게 그 넘버스 파일이 있어요. 아. 아니 저기 엑셀 파일이 네, 있어서 실수는 없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저기 무호일주에 네. 대한 인터넷에 떠드는 풍문들 주가만님께서 읊어주시겠습니다. 강훈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무호일주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무 붙으면은 왠지 좀 약간 싫어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의미없다 이거 아니야. 감히 무토 앞에서 제주의 무들은 막 잡 좀 이상해서 네. 제가 세 명 아는데 네. 마이크 꺼버린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특징 첫째, 배짱이 두둑하다. 배짱에 관한 한 최강자가 아닐까 육식갑주 중에서. 그 이제 일지에 양인을 놓은 게 이제 아마 그 무호하고 병호, 임자 뭐 이런 정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양인이 이제 원래 워낙에 강성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아마 그 얘기 때문에 배짱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안에 이제 병화와 정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인과 편인이 있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이제 센 그 간지동들 임자라든지 네. 경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파괴력에서는 커요. 그런데 네. 지속력은 네.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네. 무호는 파괴력은 약간 밀릴 수 있어도 네. 순간 타격력은 근데 지속력은 때린다 또 때리고 때린다 또 때리고 때린다 또 때리고 아프다. 뭔지 모르겠다. 그 왜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싸움 못하는 애가 예. 계속 싸움 맞았어. 예. 그럼 계속 그 싸움 잘하는 집 앞에 가가지고 예. 또 붙자 그러는 거야. 또 맞아. 예. 다음 또 가. 또 때려. 씨발 또 때려. 한번 해봐. 그 나중에 결국은 때리다 지쳐서 때린 놈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라는. 아. 무섭다. 이게 뭐다 이거야. 무신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네. 무신 한 방에 그냥. 아, 무신은. 때리기도 전에 올려세요. 말로 왔어요. 막 이런 거. 아니 왜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아요. 막. 아니 좀 그렇게 얘기하네요. 폭력은 나빠요. 그럼 더 맞아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저돌적이고 무대보다. 역시. 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한 자기가 딱 아,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움직이기가 좀 그렇게 아무데나 저돌적이진 않아요. 무호는 자주 있진 않는. 왜냐하면 인성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정도 약간 지체돼. 그러니까 무술처럼 순간적인 딱 그런 반격 이런 것들은 없지만 한번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앞뒤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제. 돌격. 세 번째, 위험이 있다. 남자도 여자도 대장부의 느낌이 있다. 여자들도 이제 그런 장부 여장부라고 할 만한.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호를 중에서도 그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장군의 그 성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수가 저돌적이고 싸움만 잘한다고 장군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군력을 감수할 때는 감수해야 되고 또 부하의 사기를 위해서 진짜 그 자기가 성질을 죽여야 할 때는 죽여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위험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저는 이게 무신일주를 알았는데 무호일주더라고요.
정력가. 너무 정력가라 남녀 모두 외도가 많다. 이거 근거가 있는 건가요? 풍문을 모으는 거잖아. 근데 이런 말이 많았어. 네. 근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화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속력이 강하겠죠. 예.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더 크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인 능력에 있어서 음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화를 가지게 되면 훨씬 더 강하고 남자는 이제 술을 가지면 이제 정력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의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성분에게 이제 이 정력가 이런 말을 붙여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되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왠지 모르게 뭔가 설득했지 않나. 네, 그리고 아니, 나는 어쨌든 그런 강원생 수가 많잖아. 풍문이 있다는 건데 강원생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풍문에. 다섯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무대포. 근데 이건 조금 생각을 다채롭게 하는 편.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임자에 가까운 설명 같고. 얼핏 기억이 난다. 무는 좀 명분을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남들이 보면 좀 내가 가오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이제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둘러가는 길을 다 가지.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기는 조금. 그래서 무호가 실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실 뭐요? 실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차피 뭐 죽자 사자 게임인데 뭐 반칙 좀 하면 어때?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뭐 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명분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여섯 번째, 까다롭고 꼼꼼한 면이 있어 대충 일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대충 갈 것 같은 사람 같은데 굉장히 꼼꼼해요. 은밀합니다. 일곱 번째, 기운이 왕성하고 힘이 넘친다. 뭐 일지에 화를 깔아서 그런 건가요? 네, 뭐 일단 무토가 오화의 그 이쪽에 지운을 받고 있는 꼴이니까 뭐 힘이 천하에 뻘치겠죠. 되게 거대한 것끼리 만난 굉장히 느낌. 굉장히 윤택한 땅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되게 윤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뭐라 그러냐면 윤택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야 돼. 그러니까 무신이 약간 윤택한 느낌이 사실은 좀 있고요. 바위이긴 하지만 임수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무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의 어떤 의미가 건조한 토양. 그래서 보통 무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막 먼지 날리면서 다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건조한 땅인 거죠. 건조한 땅이니까. 근데 따뜻은 한 거네요. 따뜻하다기보다도 건조하다고 해야 되지. 조연한. 약간 조연한 느낌. 와, 완전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네요. 마지막 특징입니다. 직관이 뛰어나다. 촉이 좋다. 네, 이건 뭐 아주. 여기서 직관이라는 것은 조금 어찌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무호의 직관은 좀 뭐랄까 스케일이 큰 직관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 이 회사 아무래도 지금 잘 나간다는데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난 빠져나가야지. 큰 흐름을 보네요. 빨리 우리 사주 팔고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런 직관이에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장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 특징에 있었던 건데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 뚝심이 있다. 뚝심이 있죠. 두 번째, 꿈이 먹고 솔직 담백해 인기가 많다. 인기 많아요. 아무래도 역시 좀 화를 가져야 됩니다. 인기를 좀 누리려면. 안타깝네요, 강원 선생님. 하지만 재성으로 막 이렇게 많은 여 제자분들이 막 이렇게. 예, 강원 선생님은 남자한테 인기 많은 거 안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만 나가고 몸만 쓴다. 세 번째,
대담하고 추진력이 좋고 카리스마까지 있다. 아, 예, 제일 부러운 대목이죠. 이 물신 따위가 네.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무허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담성. 같은 문데 그렇게 좀 다르. 아,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어. 내가 근데 이 혁명적 대열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 돼. 무신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저기 나가서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래. 사실은 우리 엄마 명의다. 그래. 이게 무신이야. 우리 마누라 명의다. 무신하기 싫어 진짜. 내 무호는 엄마 명의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사문서를 위조,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혁명 작업을 끌고 온다, 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호다 이거. 가족한테는 좀 되게 안 좋은. 아 근데 이상한 건요. 그 가족들이 가족들도 나중에 무호의 기상을 빨려 들어가서 추천해 줍니다. 이보다 더 세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무슨 말 딱 이해가 되죠. 카리스마가 있네요. 그 제 친구 중에 무호일주 친구가 있는데 자기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뭐 차도 사주 그러면 그거를 도박해서. 일단 날리고 좀 안 좋은 무호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아 정말 강한의 말처럼 막 엄마 집 팔아가지고 와이프 대의를 위해서 자 다시는 안 한다고 제가 다 손목을 끊겠다 그랬는데 우연히 뛰어든 또 포커판에서 막 아. 돈이 없으니까 차를 맡겨놓고 막 뭐 이런 무호가 도박하면 시원시원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돌적이에요. 도박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주의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다. 이런. 그렇군요. 네 번째, 독립심, 자립심 강하다. 네. 다섯 번째, 집중력과 치밀함, 배포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 네. 뭔가 앞에 다 뭐, 네, 맥락이 뭐 장점은 네. 그 정리한 듯한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독선적, 오만하다. 네. 뭐 양면이겠죠. 근데 사실은 다 뭐 이런 게 강한 일주들을 가지고 다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무호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독선이나 오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무호는 사실은 어떻게든 남이 뭐라 하든 자기의 최측근 조차가 생각하든 간에 자기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요. 그걸 수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독선적인 게 아니죠. 자기 판단, 자기 신념이 확고한 거죠. 근데 그 신념의 확고함이 꼭 결과적인 어떤 그 승리를 갖고 온 보장이, 보장이 없다는 것 뿐이지. 그건 독선하고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뭐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뒤집을 수 있겠는데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것도 좀 문제. 무호는 좀 달라요. 무호는 유두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유돌이가 유돌이가 유돌이다 좋습니다. 왜냐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남한테 돈을 빌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하잖아요. 불편하죠. 불편한데 아무 생각 없이 돈 빌려 달라고 합니다. 혹시 빌려 주게 돼요. 안 빌려주면 예? 마치 대단한 재능인데요. 근데 제때 갚지는 않아. 근데 꼭 갚아요. 예. 제때는 아닐지언정. 죽기 직전이든 언제든. 그래서 빌려 주는 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갚아요. 되게 잘 말리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고지식하거나 융통성이 없지는 않아요. 세 번 시간에 했던 경신은 여기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그것을 아쉬운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거나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막 엄청난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뭐지 이렇게 그 이자를 물더라도 제2 금융을 차라리 빌렸으면 빌렸지 주위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안 해요.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뭔가 세 번째도 뒤집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세 번째, 냉소적이고 인색해 보이나 이성에게는 좀 산다. 이것도 뭐야.
약간 이런 면이 없잖아 이 느낌은 한데요. 없잖아 이긴. 그런데 그 냉소적이지는 않습니다. 냉소적이 않고 그 냉소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기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폭력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건지 느낌이 뭘지 농담 크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쓱 기분이 흔쾌하잖아. 네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약간 경신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지는 것을 싫어한다기보다는요. 위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져야 될 때는 집니다. 뭐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익에 해당되는 거라면 져요. 기꺼이. 근데 뭐는 명분이 중요한데. 근데 이거 씨는 명분도 없고 이건 그냥 이 사람이 직급이 높다고 나한테 막 그 이런 거죠.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똑같은 신입 사원인데 모르는 다 모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야 근데 난 서울대 나온 애가 이래서 뭐 전대 나온 애가 뭐 이런 것까지 꼭 가르쳐 줘야 돼. 가르치지도 않아 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장한 사람은 당연히 얻어먹어야 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속으로 씨뭐 그래 모른다 씨바 뭐 그럼 꼽지만 아무 말 안 하지만. 다음날 사표서 딱 던지고 나가는 놈은 무고다 이거. 새끼가 가르쳐주냐. 그러게요. 다들 속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진짜로 하는 건 뭐군요. 하긴 그런 거 무슨 많죠. 새끼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성질이 불같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해 불화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독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 이제 양인이 갖고 있는 이제 양인의 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힘이죠. 한 번씩 그럼 유도리가 없을 때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유도리의 문제는 아니고 승진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런 거잖아요. 남이 보면 다 잔소리인데 자기는 제대로 말 제대로 된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너무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인 의지의 관철인데 본인은 전혀 그게 된 인식이 없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 내가 뭔 특별한 특이하게 뭘 했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할 말을 했을 뿐인데. 무슨 미묘한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약간 시끄러웠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어제 이렇게 회사 이름이 베이비 파스텔이란가 그쪽에서 회사의 단톡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기사화도 되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윗사람이 보기 닉네임으로 돼 있으면은 자기가 알기 까다로우니까 다 실명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네네네 이라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단톡방에서 닉네임을 바꿔서 실명으로 바꾸면은 이거는 카톡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고. 굳이 회사 네트워크나 회사 메신저를 따로 쓰면 되지 여기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의뢰 뭐 조직 사회 그렇듯이 아니 뭐 회사에서 단체 생활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거기 어떻게 신입사원이 그런 말 하냐 막 이러는데 계속 말하는데 그 사원은 끝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그 사생활인데 이거를 말씀해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을들이 더 많으니 되게 좀 속이 시원했거든요. 약간 그 모일증 분이 모일증 아닌가. 어제 그 것 때문에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바꾸라면 저희 같으면 바꾸죠. 카톡은 좀 그렇다. 외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외모. 요거는 오화가 있어서 그런가? 그 오화가 이제 도화이기도 하고 또 정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이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뭐 무호일주가 좀 그렇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호일주들이 좀 투박하게 생긴 경우들이 많아요. 약간 뭐랄까요? 투박하게. 그래서 투박하다기보다 저는 약간 그 세련된 강인함.
세련된 강의나 좀 약간 강의, 아~ 강인함 뭐 그런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무일주의 남자 상은 뭐냐면 네. 김남일 선수. 아, 예. 굉장히 터프 가인데 그렇죠. 장난기도 있고. 근데 또 어찌 보면 막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예. 세련된 느낌도 있고. 어때요? 어떻게 보면 또 미남이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조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양아 같기도 예. 하고. 예. 그런 그래서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여자분 중에서는 이게 이건 미모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강인한 아름다움. 요즘 이렇게 여성 운동 쪽에서 좋아할 만한 인상. 약간 보이시함. 약간 보이시함도 있고 네. 또 보이시함을 또 싫어하겠지. 약간 이제 그, 마냥 이렇게 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세련된 강인함이라는 거죠.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용모가 수려하여 남녀 모두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 네가 갖고 오는 건. 아니 근데 아까 뭐 무일주는 인기가 많다고. 제가 보기엔 이건 삼국지처럼 이렇게 명리학이 뭐 이렇게 막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오면서 그 일주에 해당하는 명리학자들이 자기를 붙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뭐 사실은 모르지만 네. 뭐 이 유명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걸 보시면은 추측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강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축구 선수 김남일, 네. 홍명복, 네. 이청용, 네. 구자철. 뭐죠? 이재성. 근데 이상하게 국가대표나 이쪽 선수들에 많아요. 그게 많죠. 네. 특히 축구가 많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선수 전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미드필드라는 겁니다. 네. 아~ 홍명보는 사실 이제 후반에는 이제 최종 수비수였지만 네. 94년 월드컵 때는 미드필드였어요. 수비형 미드필드였는데 물론 이제 구자철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이게 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 이 중원을 네. 이렇게 지키려면 이 좀 무대뽀적인 강인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생긴 것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생긴 것들은 좀 세련되게 생겼어요. 가렴하고 그렇죠. 막 무조건 막 이렇게 완전히 부럭부럭 아니죠. 이렇게 막 그 냉장고형이나 네. 내보형 그러니까 강직한 이게 아니에요. 와닿는 그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적토마라고 불렸던 고정은 선수 쓰시죠. 이분은 딱 몸이 보면 냉장고잖아요. 큰 냉장고 위에 작은 냉장고. 딱 보면 막 그 상대방 위압감을 딱 느끼는 만드는 이제 그런. 아 근데 진짜 축구 선수가 많네요. 예, 뭐 이거 외에도 뭐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네. 국가 대표 막 선수 출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쭉 보니까 뭐 확정할 수 없어 다 적어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뭐 연예인으로는 차승원, 오상진 아나운서, 배우 전혜빈, 시스타의 소유, 그리고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 그 정도. 아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세련되게 강인하다는 게 어떤 것지 더 자세히 오네요.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러면 요것들을 취합하면서 그 저기 무호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해주시고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호일주는 일단은 무신이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네요. 많이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잘 정리를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제 아이가 무호일주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경신월의 무호일주라서. 뭔가 되게 힘이 세네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경신월의 무호일주라서. 근데 여기 이제 내용들 중에 저는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게 그 독립심, 자립심이 강하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뭘 도와주려고 하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게다가 경신월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뭐 가위질을 자기가 못하는데 이렇게 좀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제가 좀 잘해서 어른이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해버려요. 새로 하거나 지가 안 했다 이거죠. 그냥 자기가 찢어버리거나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무호일주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을 고스란히 강인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보이시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게 못생긴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막 이 경계를 정말 줄타기 하듯이 넘나들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 따님 맞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 우와, 우와, 그것까지 의심합니까? 거기까지 의심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얼굴은 선생님 얼굴이 있어요. 눈매가. 그래서 그런 경계. 발가락에 닮았다. 넘나들고 그래가지고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 내용 전체의 내용들이. 그렇군요. 단점도 많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혼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네.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어떻게 여자분은 어떤 이혼했다고 다 물어보지 같은 여자 친구를 그럼 위자료 얼마 받았는데? 네. 물어보잖아 사실. 네. 어. 그랬을 때 이혼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네. 아니 뭐 위자료를 내가 왜 받아? 네. 내가 주고 나와야지. 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어 실제로 무일주의자분들이 이혼을 하면 아 나는 자유롭게 된 대가를 얻었으니까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그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 새끼야. 차라리 내 돈 벌어서 내가 쓰지. 네 돈 필요 없다. 독립식 자립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혼 소송에서는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 좀 유리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선생님 이혼이라는 게 되게 그렇게 대중적인 건 아니거든요. 아, 요즘 대중적이죠. 많이 대중적이 됐어요. 많이 대중적이긴 하지만 우리 네. 김수기 PD도 곧 네. 그 사기 결혼에 정말로 네. 이렇게 닥칠 수도 네. 있는 일입니다. 네. 안타까워요. 네. 제 주위에 사기 결혼한 사람이 있다니 참. 그러니까 그 이혼과 제 그 이혼과 이제 본인이 장애우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언제나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게 특별한 어떤 뭐 삶의 어떤 그런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 네. 큰일 한번 치렀다 생각하고. 너나 해.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그 강프로님께서 두 번 이혼을 하셨잖아요. 네. 귀찮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귀찮아서 네. 결혼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도 생각에 따라서 간단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처가와 친가의 개념을 싹 지워버리면 돼요. 이걸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관계. 아무리 생각해 저는 무신답지 않은 무신인 것 같긴 한데 예, 오늘 어쨌건 무호 시간이니까 무호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은 묻습니다.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수련을 통해 정말 치유될 수 있습니까? 철공소는 답합니다. 나와 타인, 나와 자연, 나아가 나와 우주 사이에 늘 흐르고 있는 힘이 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늘 경직되고 긴장하고 뭉쳐있는 이 힘을 해체시키고 이완시키고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기수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나를 해체시키고 서로의 길을 소통하며 치유의 전환점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예고해드렸듯이 무호일주 대표 사연의 주인공은 땡깡깡님이십니다. 양력 84년 9월 21일 네. 술시생 여성분이시고요. 네. 갑자년 계유월 네. 무오일 임술시입니다. 네. 뭐 좀 굵직굵직하시네요. 만만찮네요. 네. 2년 가까이 음흉하게 숨어서 저희 방송을 애청하셨다고 하시면서 가족은 어머니뿐이고요. 현재는 독일에 사는 풋내기 화가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구단탁. 네. 이히리베 디히. 그만해. 내가 아는 독일어 두 개. 무슨 말인지 했어. 명식의 특성부터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갑자개요 무오 임술. 아 유금도 도화가 되네요. 자수 유금 오화 뭐 이렇게. 좀 무오일주 중에 저 오화가. 네.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유형의 사주인 것 같아요. 일지 오화가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행로도 네. 적정하게 이제 그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어떤 행로로 흘러가서 네. 사주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직접 상담을 했다면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월지에 이제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본의 아니게 네. 말이 더 세게 나가거나 쏜살같이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원만한 구조를 가지고 계신 사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양쪽으로 네. 임수랑 계수가 이렇게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재성이 좀 이제 사실은 네. 유일한 재성이 그 이렇게 통근해 있고 네. 천간에 토간에 있는데 네. 근데 또 무토도 오화와 술토를 네. 알고 있어서 네. 충분히 네. 사실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다. 네. 이런 건 난 전천에 참 이런 같은 네. 이 무토 제다 신약으로서 이런 것이 참 부러워요. 네. 말씀이 잘 안 나오시네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약합니다. 신약한데도요. 네. 네. 자세히 보시면 1월 연월 일주가 네. 갑자, 네. 수생목, 네. 계유, 금생수, 네. 무어, 화생토 네. 다 지지가 천간을 네. 이 세 주가 다 생하는 네. 지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이 천간의 글자들이 전부 좀 이렇게 다 좀 네. 두드러진 어떤 그 기세를 네. 갖고 네.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상에 대한 열정이 네. 어떤 지 현실에서의 만족보다는 네.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네. 에너지가 있는 기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월지가 다 도화를 네. 네. 안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뭔가 더욱더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어떤 네. 명 네.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네. 그 더 이제 좀 강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잘 볼 줄은 모르지만 뭔가 아래 위로 합과 충이 굉장히 네.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화가 있어서 저 네. 자수하고 충하거나 뭐 파가 되거나 뭐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술토하고 합을 하는 게 좀 강력할 것 같아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시에 있는 술토하고 우화하고 합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네. 성향부터 남겨주셨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인데 조용히 사고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숙고하고 실행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거나 이야기하면 놀라며 비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묘한 결벽증이 있습니다. 전혀 위생에 민감하거나 한 건 아닌데 이거는 무자의 특징인가? 네. 이상한 지점에서 집착을 합니다. 네. 가령 같은 형태의 물건이 나란히 있지 않으면 안 된다던가 네. 수건은 무조건 흰색이어야 한다거나 네. 하는 식입니다. 네. 써놓고 보니 결벽증이라기보다는 내가 세운 규칙에 맞는 모양새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화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상황을 체크하여 내가 화를 내도 될 만하다 싶은 정당성이 확보되면 고약하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빨리 까먹습니다. 이것도 화도 명분이 있어야 되네요. 네, 아까 강원호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선생님 막 드시고 죽으시면 어떡해요. 앉아. 이상한 공명심이 있어서 야비하거나 얄팍한 술을 못 견딥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 공명심 이분에게서 약간 특이한 부분인데 네. 이거는 아까 이제 그 결벽증하고도 연관되는 네. 부분이에요. 이 월지가 그 상관을 네. 죽음 상관을 낳거든요. 네. 네. 그게 뭔가 자기의 질산에 턱턱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또 정의를 향한 열망이 또 이 유금이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그런 야비함. 특히 이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네. 그 야비함 이런 걸 좀 참기 어렵죠. 네. 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처절하게 합니다. 뭐해 이제 진가죠 이거. 네. 절대. 거기다 상관을 정확하게 월지 절대 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특이한 게 맞은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처라고 딱 명시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상관 격이나 상관 일지를 둔 사람들은 제가 가끔 통변할 때 기억했다가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잘. 참 좋은 조언이 될 수 있겠네요. 우호를 만나면 이성적으로 상처를 입혀라. 내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남몰래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 가오잡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오를 위해서라면 다소의 피곤함이나 손해는 감수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예술가는 가오 떨어지는 순간 장사 접는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 예술가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가오가 떨어지면 자기 가치도 낮게 정해요. 안 팔려도 좋으니까 높이 잡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술가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 많은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가 아닌데. 1000만 원짜리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프리랜서 예술가를 하기엔 무호일주가 타당하겠네요. 좀 뭔가 이렇게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도 10년 지나니까 그 가격에 팔더라고요. 감각적인 데에서 흉내를 잘 냅니다. 손재주가 좋고 음식 같은 것을 한번 먹어보면 대충 비슷하게 만듭니다. 유급상관. 이건 유급상관. 와 좋다 이거. 이건 무얼주의 특징이 아니라 손재주. 굉장히 그 유금상관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월지가 유금인데 저 유금이 수들이 잘 존재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죠. 깨끗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상관도 잘 발달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쿨합니다. 고독한 것이 왠지 더 당연하게 느껴져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인지 의리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다 이제 무토와 유금의 얘기입니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왜요? 재성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뭔가 포텐셜과 이렇게 이 리얼리티를 지배하는 힘은 다 토와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공감보다는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분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까칠한 성격과 다소 마초적이면서 털털한 성격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부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순간에 한없이 긍정했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걸 회의하기도 합니다. 단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나 허리 디스크와 손목에 건초염이 있습니다. 대운별 주요 사건. 임신 대운.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10살 이전까지 편식도 심했습니다. 잔병 치레 많았고 이런저런 수술 4번 정도. 교통사고도 난 적이 있습니다. 늘 녹용 같은 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귀염을 많이 받았습니다. 11살 갑술년 즈음. 편식도 나아지고 갑자기 건강해졌습니다. 12살 을해년. 초갈증 사춘기가 시작되어 그때부터 이상한 우울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신미대운. 15살 무인년. 매일 혼자 그림을 그려왔지만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예고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실종신고와 함께 드러난 정황상 아빠가 내연녀와 함께 도망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때 엄마 괜찮아 내가 나중에 아빠 찾아서 죽여버릴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호답습니다. 장군의 기상이죠. 원래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슬플 틈도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형편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저는 예고 입학을 포기하고 인문계로 진학, 미대 진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8살 신사년. 아빠와 그 여자분의 시체가 댐에 가라앉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사로 판명이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분이 한 말처럼 된 건 아니지만 자기 무섭다. 입에 이제 어쨌든 이 유금 상관이라는 어떤 입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죽여버릴게 뭐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된 게 좀 그 생각까지는 저는 못했었는데 좀 무서운 부분이 있네요. 거 소장님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아 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 예. 네, 스무 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되게 큰 사건이네요, 진짜. 네, 그러게요. 스무 살 개미년, 원하던 학교에 미대 서양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들어간 전공 수업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너희는 엘리트니까 잘해야 된다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내가 족 같은 곳에 왔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아까 초반부에 이제 무호일주가 이런 거를 못 견딘다, 내 머리 사표낸다 네. 뭐라고 네. 강프로님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거랑 네. 이 월지 네. 유금 상관 네. 이 합쳐져서 네. 갑자기 욕이 확 나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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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네. 정말 있잖아. 이거 나 거의 유사한 경험이에요. 제가 재수까지 끝에 참 촌에서 이제 국문과 가면 소설가 되는 줄 알고 국문과를 네. 갔지 않았습니까? 네. 첫 시간에 저도 네. 좀 우리 땡깡깡님하고 반대되는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 주로 촌에서 올라오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 뭐 작가가 되려면 국문과 네. 이런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고등학생 우리 또 정보를 잘 모르니까 첫 시간에 김모 교수님께서 유명하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를 뭐 소설가 따위가 되려고 들어온 애들은 지금 바로 학교 자퇴서 내고 저 시간에 저기 뭐야 그 뭐 문창가 있는 대학으로 옮겨 네.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야. 네. 저도 그 순간 족같은 곳에 왔고 재수까지 해가지고 네. 계속 가겠습니다. 학교가 너무 족같아서 1학년 여름방학에 자퇴하려 했지만 아니야 너무 싫어서라고 적어놓으셨어. 뭐 동의였잖아. 더, 네. 동의. 앞에랑 라임을 네. 좀 맞춰봤어. 그래 그래. 엄마는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졸업장은 받고 그 후에 마음대로 하라며 완강히 설득하셨기에 똑같은 말씀을 모든 엄마들은 다 엄마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는 마음과 사실은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아닐 것 같아요. 그만두면은 군대를 가야 되겠다. 하긴 남자는 그런 게 있죠.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는 마음과 후에 엄마와 쳐야 했던 딜, 즉 유학에 대한 밑밥으로 일단은 숙이자라는 심산이었지요. 그래도 좋았던 건 큰 도서관과 인문대 수업들이었습니다. 독일어권 문학과 철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때문에 독일로의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24살 정해년 얼렁뚱땅 학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대운 내내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약속은 그러니까 이게 지켜야 되는 것은 지키시고 네. 네. 가시고 싶은 곳으로 가셨네요. 경오 대운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저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호텔방 3박을 잡은 것 외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채로 트렁크 하나 들고 유학을 나왔습니다. 야 이거 힘든데 참. 나중에 친구 하나가 여행도 너처럼은 안 간다며 일갈하더군요. 25, 26살이었던 무자 기축년에 있었던 일들은 삼천자로 요약하기엔 차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노숙 사기 등등의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배운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의외로 잘 안 죽는다는 깨달음을 이 시기에 얻었습니다. 큰 걸 얻으셨네.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되게 무호답게 표현을 네, 무호답게 하시는 것 같네요. 엄청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진짜. 이게 무시는 되게 길게 썼을 텐데 이거 다 알아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숫자를 어기면서까지도 네. 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네요. 네. 딱 두 줄로 줄였어요. 네. 임팩트가 있습니다. 27살 경인년 좌충우돌 끝에 제가 원하던 선생님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 맞는 학우들과 좋은 선생님 만난 덕에 별탈 없이 학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지금 직업적으로 중요한 인연의 대부분을 이때 만났습니다. 31살 갑오년 긴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런저런 밥벌이와 화가의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입니다. 첫 번째, 이 나이 먹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공부를 오래 한 데다가 엄마를 잘 만난 덕에 돈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습니다. 원국에 재성이 많아서인지 밑도 끝도 없는 태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마치고 직업인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돈이 없는 상태가 제 예상보다도 훨씬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씩 그림을 판 돈과 예술가 지원금 그리고 이런저런 단기 알바 등등으로 버티고 있는데 안정감의 수준이 호러, 서스펜스, 반전, 드라마급입니다. 해서 적어도 월세를 낼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은 만들어보자 싶어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면 급여가 제때 지급이 안 된다거나 일터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껏 한 가지 일만 해왔기에
기왕이면 전공과는 아예 무관한 일을 하고 싶어 다양한 곳을 찔러봤는데 그게 혹시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월세 걱정 안 하고 그림 그리면서 살 수 있을지 선생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명식 보면서 이상 쪽 네. 이상적인 쪽에 더 네. 이제 가치관을 둔다는 네.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약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이 네. 늘 떠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한 지금 사는 집이 21번째 집입니다. 와우. 부모님과 살 때야 부모님 팔자 타시겠거니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로도 이사를 7번 다녔습니다. 일상에서의 변화 변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여행도 아주 싫어하는데 이사도 자꾸 직업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일도 피치 못하게 생깁니다. 작년에는 전시와 프로젝트를 대여섯 개 정도 했는데 덕분에 이게 다 무슨 지랄인가 싶을 정도로 독일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해가 갈수록 짐 싸는 스킬만 늡니다. 원국의 역말을 뜻하는 글자는 하나도 없는데 왜 꾸준히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수가 귀신인 것 같은데 왜 외국 생활이 더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는 일이 좋은데 화가는 매일 그림을 그리니까 나는 화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에 대해 받아야 하는 벌을 달게 받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예술가가 그러하겠지만 저 또한 죽기 전에 나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싶다는 야망을 불태웁니다. 이 야망을 위해서 수행하는 소림사 스님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한 놈만 패며 살 생각인데 올해 시작된 기사 대운을 비롯해 앞으로 올 대운들이 이 야망에 우호적일지 아니면 등에 칼을 꽂을지 짧게라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칼빵 맞기 전에 복대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말씀이 그 자꾸 그 월지의 유금이 떠오르는 네, 네, 그 네. 되게 이렇게 세련된데 날카로운 표현들이 네, 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무의 특징을 듣고 바로 사연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 한 우물만 팠던 거, 한 네. 놈만 팼던 거,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그 무의 뚝심 같은 것들이 좀 네, 보이는. 네, 네, 네. 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네, 네. 이게 이제 그 경신이라든지 네. 인자랑 다른 점이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세 가지인데 네. 뭐 이분 빼놓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분 땡강강님한테 갑자기 착한 딸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착한 년이요? 착한 딸. 아, 갑자기 착한 년. 무슨 생각을 하고 그건 좀 버리시고요. 이따가 이제 엄마를 좀 약간 이제 착취했는데 좀 더 착취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그 저기 뭐 이렇게 뭐 월세 값을 내기 위해서 이 알바를 하다 보면요 성질 버려요. 성질 버리면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기 생애 유일한 그 이 한 놈만 패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이 모일주들은 제가 모일주 처음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좀 늦어져도 된다. 막 그거는 막 우주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대운이 지금부터 기사 무진 정묘 병진으로 정말 우호적으로 합니다. 병인.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화가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당대에 저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 희망이 완성될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은 임성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인이 용신인데 뭐냐 그냥 한 놈만 패야 되고 그것만 정말 옆에서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밥이나 먹겠나 싶을 정도로 근데요 밥 이미 25, 26살 때 이미 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무자년에 사람은 식재 절대 안 죽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거들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완벽하게 보답하는. 근데 저는 딸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가족이 더군다나 어머니 한 분인데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계속 어머니를 착취한다는 게 되게 편치만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그러려면 예술가가 되면 안 되죠. 아 이왕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됐으니까 이제 이 낙장불입이에요.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고생 중학교 때부터 고학한 제 동기 친구 화가가 있습니다. 정말 재능이 뛰어나선 풍대 미대도 가고 근데 진짜 1학년 때부터 정말 이 사람 내 노숙을 했어요 진짜로. 집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서른 살 되니까 힘들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먹고 살 일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화가로 돌아오는데 25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안타깝다. 그건 제가 볼 땐 낭비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걔가 그걸로 생계를 해서 뭐 떼돈을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게야 결국. 그냥 입에 풀칠을 하느냐 죽칠을 하느냐 밥칠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저는 예술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서울에 혼자 떨어져 있었던 시간 되게 긴데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진짜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진짜 좀 못 먹고 누구한테 조금 빈대붙더라도 이제 그때는 딱 집중해서 좀 그 일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지금 화가는 이제 평생 계속 그 경우랑 좀 다른 것이 그 시험 공부는 그래도 뭐 2년 그쵸, 3년인데 이 길은 평생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스케일 크게 등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사기꾼이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피카소가 젊을 때 얼마나 뻥을 쳤는 줄 아세요? 나 몰라? 막 아 그래요. 완전 자뻑에 막 그냥 자기 뽐뿌 막 그래서 바보 취급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래. 피카소 정도 되는 사람도 그랬군요. 아니 저는 근데 이분이 딱 요 대목에서 이분은 뭘 해도 되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래서 뭐, 지금도 공무원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강원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처럼이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이제 무호일주가 약간 좀 정말 그 먼지 날리면서 달리는 말 같은 건데 이분은 이제 어쨌든 오화 정인이 일지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저게 이제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저 화라는 게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뜻 생각하면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한 규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좀 예상하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무토 그러면 저는 이제 논밭에도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일꾼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토에 나가서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귀가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또 그런 게 이제 햇볕의 운행 주기에 맞는 일정한 계속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뭐 화가고 또 해외에서 뭐 이렇게 거주하고 이러지만 저는 이분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정돈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강원 선생님처럼 지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를 것 같네요. 이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분이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주의 조합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질 내지는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 명식사. 예를 들면 이제 화계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일지 정인을 놨다는 것도 그렇고 상관이라는 테크닉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주를 저는 딱 봤을 때 굉장히 뭘 해도 자기가 이제 신념을 가지고 갈 때 굉장히 그 다양한 재능을 잘 발휘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유형의 이제 사주였습니다. 저는 갑자라는 글자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부럽죠. 또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토 입장에서 보면 갑목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키울 게 있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명예가 될 수도 있고. 84년에 이런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태어났어 나는. 아, 너는 그러니까 갑자주에 이렇게 그 월공도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꼭 역마의 글자만 이스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무토와 술토 자체가 네. 이미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넓은 땅이니까요. 그런데 네. 지금 다 독일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네. 인도 같은 네. 그런 데도 한번 더 넓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네. 작업의 관점에서 더 넓은 땅을 말씀하시네요. 넓은 땅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하나 좋겠다. 그러면 또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실 것이다. 네. 러시아 이런 것도 되나요? 아니요. 아, 러시아 안 됩니까? 너무 추워서. 아, 좀 따뜻한 데로 가셔야 되는데. 농축이 안 돼요. 네. 러시아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러시아 갱들이 보통이 아니라 보통 이분은 이제 역마 글자가 없는 거는 맞지만 원래 이제 역마를 규정할 때는 일지하고 연지의 상호 충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이 이제 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진하고 그다음에 일이 이제 오니까 인호술 하면 그게 서로 이제 합을 이루면서 끌고 와서 그걸 이제 역마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역마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마 글자는 없는데 역마살은 있다. 뭐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주의 특성이 일단 이 사주는 되게 왕성한 유형의 사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도 써야 되고 정인도 이제 활용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좀 다채로운 활동이 좀 있으신 분인 거죠. 움직임이 많아요. 네, 네. 더 좋은 거네요. 네, 네. 근데 마지막에 본인의 기신이 수인 것 같은데 네. 해외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한 거는 왜인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이것도 맥락이 같을까요? 그 해외에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느냐,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갔느냐, 이 차이는 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의 목적으로 학업의 목적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뭐 그건 어디든 지역을 따지지 않고 좀 좋다라고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좀 피곤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먹고 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예. 이제 복잡해지신 거네. 예. 그걸 버리면 예. 다시 완벽히 편안해지시네요. 예. 그림도 예. 더 잘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뭐 비록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적정한 시기가 돼서 금이환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이제 재물을 좀 이루거나 그렇게 이제 형성을 했으면 좋겠고 엄마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딸이 모일주인데 네. 이게 관계가 정말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헌신적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다 너 지금도 마인드 그래. 내 딸은 절대 아르바이트 안 시킨다. 하고 뭐 그런 마인드예요. 또 애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호는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돈 안 빌려줄 것 같은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싶게 만든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이제 6살인데도 애가 너무 당당해요. 짓고 달라는 것처럼 달라 그래요. 마치 이렇게 좀 내가 얘가 나한테 맡겨놨었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내놔 뭐 줘 뭐 이런 거니까. 뭐라 애들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무월주들이 보통 약간 이런 구조면 엄마 보기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빠 복은 좀 없는 건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인데 대운의 흐름상 네. 우호적일지 여쭤보셨는데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나왔고요. 네. 네. 그 두 번째 질문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그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화가 그림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과 다른 것에서 돈을 좀 네. 벌어보려고 하는데 번번이 계속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계속 네. 사단이 나는 거 보면 네. 그냥 좀 더 계속 뻔뻔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면 돈을 정말 벌고 싶으면 전공 안 해서 어떻게든 모색을 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그려서 네. 더 값어치 있는 그림을 그려서 네. 판다든지 네. 뭐 그런 쪽으로 돈을 버셔야지. 자기 분야 내에서. 네. 사이드 잡을 갖는 거는 네. 딱히 좋지 네. 못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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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빨대꽂이 그냥 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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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잘 하셨는데 네. 네. 정산 나중에 한 방에 네. 갑자기 이렇게 약간 철이 드는 거죠. 요 네. 나이쯤 되면 좀 네. 딸들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열심히 그림에만 집중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남겨주신 성향이나 대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충분히 또 임상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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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제 제목을 정할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제목을 정할 시간입니다. 의외로 잘 안 죽는다. 죽지 않는 무. 아니 선생님 제목 정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네. 그거 고민하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영감이 떠오르시거나. 아니 삼성 간차장을 시킬 것이 훌륭한 선택이었나. 그것도 꼭배기를. 좀 전에 짜장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저는 이게 이 뭐 방송이든 뭐든 뭐 세상에 있든 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숙제를 하는 게 마치 어느새부터 완전 저의 일처럼 흐름이 되었듯이 이제는 제목을 짓는 거는 거의 선생님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전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좀 거슬러도 돼. 아니야 이거는 예의를 지켜야 돼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표정 보고 말해. 안 봐. 눈 안 마주칠 거야. 선생님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야말로 예, 혼이 나오지. 예민해져 계시네. 주먹이 먼저 나가고. <거야. 웃음>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라? 그래 그게 나은 것 같아. 네.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라. 성경수 씨 같은데. 그게 나은 것 같아. 한 놈만 때려라.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패라. 그렇게 길게요? 선생님 좀 다듬어 주시죠. 네. 한 곳만 패라. 뭐. 그냥 한 놈만 한 곳만. 아니 카피는 짧을수록 좋죠. 한 놈만 한 곳만? 네. 선생님 한 곳이 꼭 들어가야 되는 연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더 집요하게 느껴지니까. 거기서 뭐 끝내야 할 게는 뒤에는 뭐 부연 설명일 뿐이겠네. 한 놈만 한 곳만. 아우 또 이렇게 역시 서울대 국문학과 81학번이셨나요? 8번까지 나오는 거야? 강헌 선생님께서 네. 제목을 지어주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무호일주 추가 사연과 남심 여신 공략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